너무 좀 체급적으로 낮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붙겠습니다. 괜찮지. 저는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다음 지목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 김동현 선수입니다. 아 예. 반칙이지 출연 자체가. 먹지 마. 아 줄랭강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이겨서 만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영광이야 영광. 저는 그러면은 저도 좀 체급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좀 체급적으로 낮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붙겠습니다. 괜찮지. 저는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샘 해밍턴 형님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얍삽하다. 왜요? 아 얍삽해.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현역 UFC 선수가 이렇게 하면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이요? 네.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러워요. 당황하셨겠죠. 네,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붙을 사람이 강자라면 결승에 올 거거든요. 언젠가 만날 건데 굳이 예선부터 만날 필요 있을까? 진짜 사나이에서 봤던 형님보다 더 많이 커져 계셔서 아 체력이 없겠다. 어쩔 수 없죠. 승부세계는 인정하니까.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이제 순위 결정전 제2경기입니다. 청사파 김동현 선수와 홍사파의 샘 해밍턴 선수가 맞대결 펼칩니다. 스턴건. 스턴건. 대한민국 네. 격투계에서 이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센 개그맨입니다. 포스가 있다, 동현이 형. 와, 멋있다. UFC 레전드. 아, 멋있다. 야. 그리고 이제 중량 끝. 가장 최대 중량의 샘 해밍턴 선수. 김동현 선수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약한 선수를 골랐다라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랬는데 일단 중량감에서 오는 위압감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요.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야. 그래서 바꿨어. 오우. 샘 해밍턴 선수는 자신의 장점이 이 체중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움직임을 가지고 체중에 힘을 실으면 김동현 선수가 무너질 것이고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체중을 나의 중심점 안, 가운데 놀게 되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왼몸이세요. 뭐 당연히 저도 이기고 싶죠. 저는 몸무게도 훨씬 많이 나가고 힘 싸움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자, 좋아요. 자, 오른다리 놓고. 아야. 자세. 오른다리만 들어와. 오른다리. 들어오고, 오른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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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작, 너무. 오! 오! 호루라기 물 마세요, 호루라기. 묵직해서 지금 물냈어 물냈어 동현이 형이 지금 딸려가요. 그지. 정신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싸울 때 상대의 심장 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이 뛰는 게 보여요. 긴장하면 이게 딱딱딱 떼요. 살 이 심장 위에 살이 딱딱딱 보여요. 숨소리와 이 긴장감이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많이 싸웠었던 그런 그 기억이 갑자기 딱 오면서 아 시합이다. 스페인의 그 소싸움처럼. 네.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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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해밍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풀어라! 김동현의 납치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먼저 시동을 네. 걸어봤던 샘 해밍턴, 하지만 승자는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샘 해밍턴 선수 자신의 움직임을 내 걸로 못 만들었어요. 그에 반면 김동현 선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상대를 잡채서 넘어뜨렸죠. 넘어졌습니다. 오, 형 진짜다, 힘들다.
되게 설레이는 느낌 확 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UFC에서 외국인들하고만 싸웠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그런 느낌, 숨소리, 말투, 몸의 느낌이 아, 나의 세포를 끌어내기엔 최고의 첫 상대였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선수할 때 그 살아있던 그 기억, 아직 김동현, 아, 다시 무대에 올라왔구나. 김동현 선수? 이 힘은 센지 모르겠어요. 그거 대신 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조금 성장하면서 이 재미가 붙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이장군 선수로 갑니다. 장군이 세, 장군이 세. 장군이 세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이장군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뭐 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막 크게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견제를 하고 있는 거에 부응해서 꼭 제가 씨름에 지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위가 약간 상위권에 있는데 아, 그래도 제 이름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장군이니까 옆에 있는 황 장군이랑 박주관 너 나와! 왜 그래? 왜 그래? 리스펙! 리스펙! 다들 왜 그래? 봐봐! 아, 이렇게 해야지 박수 받거든! 그렇게 하면 박수 못 받아! 아, 진짜. 다들 왜 그래? 와, 생각지도 못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니, 왜 하필 황충환 선수를 고른 거예요? 제 힘을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진짜 장군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진짜 장군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황 장군은 가짜 장군이다! 가짜 장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냥 좀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뭐 장군 씨한테 조금 미안한데 중량에서 약체 샘 핵밍턴 전태풍 선수 그리고 이장군 선수. 황장군! 황장군 is back! 그렇죠 잡았어! 이 판에 제가 들어온 만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장군 타이틀이 걸려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져와야 된다. 여기 세다, 여기 세다, 여기 준결승 매치다. 장군이가 순발력 진짜 좋잖아. 그렇긴 한데 씨름은 체중이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자, 허리선 빠져봐. 와, 좀 내리고. 총알 선수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잡는 게. 아, 이렇게 시작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아, 뭔가 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강의는 체격에 두 선수가 격돌합니다. 이장군 선수, 황충환 선수, 이 두 선수 간의 장군이라는 타이틀에 걸린 이 매치. 오, 다시 좋아요. 경기 출발입니다. 자, 힘. 들어요. 경기 출발입니다. 자, 힘. 들어요. 들어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 힘과 힘의 대결. 황충환이 밀어붙 칩니다. 안전히. 안전히. 힘으로 눌러버리는 홍사과의 황충원의 승리입니다. 와. 힘이 느껴지죠? 제 손에 지금 땀이 흥건해요. 이야. 이 짧은 시간 동안 손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두 선수가 아직 씨름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진짜 힘과 힘, 근력이 맞붙였는데 두 거대한 산이 진짜 부뚝 서가지고 맞붙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술을 잘 몰라서 계속 힘을 주고 쓰러뜨리려고 시도했고 중심 살짝 잃으실 때 제가 그냥
밀어서 넘어진 것 같거든요. 타이틀 내가 가져왔다. 이제 여한이 없다. 오늘은. 아, 야, 힘 싸움이다 진짜. 아, 세네 세네. 아, 기술 알았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을 보니까 답답하네. 네. 뭔가 여기서 됐다 씨. 이게 안 되니까. 그 작은 타이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마지막 회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왜 그래요? 그래서 상대 팀으로 황충환 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다리세요.